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 장비를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한해 190억 원이나 됩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13만 명이 한달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양전자 단층 촬영 PET 등을 이용해 중복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달 이내에 중복 촬영한 환자 수는 2010년 9만 6천여 명에서 2012년 12만 9천여 명으로 34.5%나 증가했습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 청구액도 2010년 155억 원에서 2012년 190억 원으로 23%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360명이 한달 평균 1,780여 명이 불필요하게 특수 의료 장비를 중복 촬영하면서 하루 5천만 원, 월 평균 16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중복 촬영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면서 의사들도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의 촬영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진료비 낭비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의 영상 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가 영상 검사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와 함께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재촬영 여부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